지호야 밥 먹자. 아이씨 내 방 들어올 때 노크하랬지. 깜빡했어. 얼른 나와서. 나한테 명령하지 마. 쟤는 내가 언제 명령했다고 그래? 이번만 더 열받게 하면 진짜 가만 안 있는다. 아유 알았어. 먹기 싫으면 마음대로 해. 그것도 명령이잖아. 이젠 샷건을 머가리로 치네요. 뭐? 갈수록 심해지네.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것 같아요. 그럼 어째?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좁힐 수도 없고. 전문가를 불러보는 건 어때요? 에이 뭘 그렇게까지? 우리가 더 사랑으로 훈육하면 지호도 언젠간 알아줄 거야. 오 우리 지호 밥 먹었다. 반찬 이게 뭐야? 여보세요? 네 집에 또라이 하나가 있어서요. 안녕하세요. 애견 훈련사 장현욱입니다. 아이고 반갑습니다.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근데 걔는 어디 있죠? 보통 낯선 사람 오면 뛰쳐나와 짓기 마련인데. 아 그거라면 이쪽입니다. 내가 노크하라고 했지? 아무리 봐도 사춘기 소년밖에 안 보이는데요? 노크하라고! 말이 말 같지 않아? 잘 짓죠? 확실히 사람 새끼는 아니네요. 애가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? 지호요. 김지호. 성향 파악을 위해 목줄이랑 입마개는 안 할게요. 아저씨는 왜 아까부터 사람을 대취급해? 짜증나네. 보호자분께 뭐 좀 물어볼게요. 혹시 지호 여자친구 있나요? 아니요.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한 번도.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난리야. 역시 혈기왕성한 나이에 여친도 없이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과격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 같네요. 그럼 내가 욕구불만이란 거야? 오 지호 똑똑하네. 자 이렇게 잘했을 때는 간식을. 이 아저씨가 미쳤나. 자 보호자님 지호가 지금 뭐 하려는 걸로 보여요? 마운팅인가? 아니요 보호자님 이건 저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. 일반 성인 남성 평균 근력만 돼서도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. 아니 몰랐어요.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. 보호자님 지호는 분노 조절 장애예요. 만일에 대비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키워야죠. 아저씨 분노 조절 장애보다 더 심한 게 뭔 줄 알아? 응? 글쎄 분노 조절 장애다! 이런 훈련사님! 보호자님 솔직히 개보다 더한 놈은 제 능력밖이에요. 그냥 안락사나 심리치료 둘 중 하나 권해드릴게요. 예? 그럼 심리치료로 할게요. 왜 그중에 고민하고 자빠졌어? 제가 괜찮은데 알아요. 문자로 보내드릴게요. 지호라고 했지?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하던데. 네, 저 성질 더러운 거 저도 알아요. 보통은 잘 억누르는데 사소한 거에 한번 빡치면 머릿속이 블랙아웃돼서 참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럴 땐 어떻게 해? 보통 집에선 키보드를 때리고 밖에서 눈에 거슬리는 건 다 파괴해야 직성이 풀려요. 학교에선 거의 매일 싸우죠. 학교에 알아보니까 너한테 맞은 애 없다던데? 그건 입단속은 철저히 시켜서 그렇고요. 선생님이 볼 때 너는 분노조절장애보단 주변에 너를 뒤지게 패줄 사람이 없어서 나대는 것 같아. 뭐야? 진짜 분노조절장애면 전과라도 몇 개 있어야지. 넌 그냥 난리치기만 하면 주변에서 맞춰주니까 분노조절장애인 척하는 이기적이고 영악한 놈일 뿐이야. 이게 진짜 당신이 나에 대해 뭘 한다고 함부로 짓거려? 비싼 셔츠니까 놔줄래? 나한테 명령하지 마! 자, 다음 치료로 넘어가 볼까? 살려주세요. 지호야 우리 왔다. 상담은 잘 받았니? 어머님 아버님 진지는 잡수셨습니까? 어머 지호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? 교육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.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. 만약 재발할 시 이쪽으로 연락주세요. 아 예